안 좋죠. 심정은 뭐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죠. 가짜 예약 문의가 많이 쇄도하고요. 이제 장난 전화도 많이 오고, 75만 원 관련된 그런 용어가 들어간 욕도 많이 하고, 이제 왜 그렇게 사냐 하는 등 뭐, 받지 말아야 될 전화들 많이 받고, 또 전화하는 시간들이 보면 이제 뭐, 밤낮 안 가리고 하니까 시달리는 거죠. 포털 사이트에 이제 가짜 예약이나 허위 예약, 그다음에 이제 별점 테러, 더 이제 나가서는 이제 뭐 SNS 계정에 나쁜 글들, 뭐제 개인 이메일까지 알아가지고 협박 문자, 협박 메일도 보내고 하더라고요. 심적으로 진짜 많이 힘들죠. 광희 이제 일주일 전에 칠순 잔치 하신다 해서 저희도 메모란을 남겨놨었는데 칠순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하고 룸을 이제 잡아뒀죠. 근데 그날은 12월 31일이라 가지고 우리가 그 초장집에 룸이 4개가 있거든요. 텀을 3시간 간격으로 받았거든요. 보통 3시간 안에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장사를 해본 노하우로 드시고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7시 반에 오신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분 전에는 아무리 늦게 가도 30분 전에는 빠진 룸으로 예약을 잡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의 사단은 이분들께서 예약 시간 한 것보다 일찍 오게 돼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시간이 중요한데, 그거는 손님께서 결제를 하고 올라가셔가지고, 바로 이제 10분 내외로 내려옵니다. 방에 룸이 없다고. 그러고서 손님께서는 환불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 영상을 보니까 룸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뭐 손님을, 지금 드시는 손님을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갔는데 그 영상만 봤을 때에는 룸이 없는 걸 시인하게 되는데 그 영상에 나온 촬영 시점이 중요한데 그건 7시 이전이라는 거죠. 그 손님이 빨리 와서 빨리 요청을 했기 때문에 룸이 없었던 거지. 약속된 시간에 왔으면 룸이 있었고, 7시 이전에는 중요한 건 룸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 촬영 시간을 공개해서 방송을 해달라 했는데, 영상 촬영 시간을 공개를 안 하고 영상만 보여주니까 시청자들이 볼 때에는, 아, 저 사장님이 방이 없었다는 걸 시인하네. 이렇게 나오지 않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 거죠. 방송이나 언론사에 그 제보자님께서 자기네들은 8시까지 기다렸지만 만석이었고 그때 동안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나오거든요. 하지만 저희 CCTV 영상을 보시면 그분 말대로 방이 없었다면 어떻게 새로운 손님이 올라가고 또그 드신 손님들이 나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 이 말이죠. 저 말은요. 방이 없는데 룸이 없고 홀이 없는데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장하기에는 홀도 만석이고 룸도 만석이고 다 만석이었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석인 사람들인데 그분 이미 어떻게 계산하고 또 올라갔으며 어떻게 내려가고 했냐 말이에요.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드실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환불만 계속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요. 이제 그 개를 방이 없는데 찐건 아니고 이제 저희는 개 찍어서 나가는 시간까지는 방이 이제 분명히 있으니까 그 자신이 있어서 찐 거죠. 아마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방이 정확하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룸이 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CCTV 기록에도 있지만 그분들 빨리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8번을 올라가거든요. 저희가요. 초장집을요. 8번을 올라간 곁에 그 전에 이제 방이 났다고 그 손님한테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근데 이미 그분은 이제 들어가셔서 먹을 마음이 기분이 나쁘셔서 먹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없으시고 무조건 한 번만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환불만 요청한 상황으로 온 거죠. 사장님, 이거 죽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그렇고, 조율을 하자 그래도 안 하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가셔서는, 그러니까 언론이나 커뮤니티에 올려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데미지는 저희가 엄청 크다, 이 말이죠. 엊그저께도 그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사장님한테 저희는 좋은 날에 기분 나쁘신 것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좀 뭐, 우리도 양보도 좀 해서 반이라도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쪄 드신 대게는 저희가 포장해 해서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냐니까 그 제보자 측은 아직도 뭐 그런 마음이 없다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고 저희도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그 제보자 측은 싫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2, 3일 지나다 말겠지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 너무나 이게 업무 방해 및뭐 가게 영업 방해 및 이게 너무 많이 오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허위 사실 유포한 거에 대해서는 그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저희는 이제 이렇게까지 시끄럽고 이런 반항에 정말 어떤 게 허위 사실이고 어떤 게 정말 진실인지 끝까지 밝혀야 그래도 저희 가게 측 억울함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가게를 문 닫게 생겼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낸 걸 하루아침에 다 이게 물고품이 돼서 사라지니까 뭐 마음이 되게 안 좋죠. 티비.